시험 날 그냥 어차피 잠깐 10분 정도 딱 시험 보는 거니까 그날 눈딱 감고 목소리 크게 한번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시험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끝? 네, 올해로 끝 내고. 합격 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투어파인더즈 면접 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구수진, 영어 관광통역 안내사 배소녀, 영어 관광통역 안내사 큐입니다. 예, 이번 시간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지금 면접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작년에 이맘때쯤에 기분이 어땠어요? 빨리 시험 보고 집 가고 싶어요. 아, 저 똑같았어요. 배소연님은요? 저도 아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계속 뭔가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랬어요. 제발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네스코 지정 뭐 유산 뭐 이런 거 아, 나오지 마라, 맞아. 나오지 마라 막 이런 것만 긴장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가 느꼈던 감정 지금 그대로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면접 전 체크리스트 10개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최소 10가지를 제가 저희 셋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때잘 기억을 해주세요. 예,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고른 거는 복장 준비입니다. 네. 저희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복장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중요하죠.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장에 그리고 넥타이는 착용하는 게 좋고, 네, 구두도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고요. 여성 입장에서는 어떤 복장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성분들도 정장에 뭐 치마든 바지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정장 입으시고, 저는 머리까지 이렇게 예쁘게 묶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닐까 싶습니다. 면접 전날 굉장히 떨리고, 면접하기 들어가기 전까지도 떨리는데, 각자 자신의 긴장 푸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좀 그런 거를 전날부터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잠도 이제 푹 주무시고 당일 돼서 자신감을 좀 많이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면접 때. 네. 세 번째로는 어떤 걸 추천할까요? 세 번째는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시험 보기 한 일주일, 길면 일주일 전? 아니면 한 3, 4일 전부터 그냥 공부 좀 이렇게 한두 번씩 읽어보다가 잠은 그래도 좀 제 시간에 자는 그런 생체 리듬이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으니까 이제 조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뭐 오전 10시에 본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뇌는 깨어나고 2시간 이후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때 되면 한 8시쯤 일어나는 게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 패턴으로 생체 리듬을 이제 큐님의 예, 이야기대로 예, 잘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딱 10시에 시험 보는 것처럼 면접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그 환경에 맞추는 거죠. 거의 수능이네요. 네. 아니, 진짜. 이거는 수능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게 이것도 엄연한 국가고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많이, 뭐, 물론 이제 좀 거창하게 표현하겠지만 국가에서 예, 지정하는 시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격증 딴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자랑스러운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럼 네 번째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죠. 수험표와 신분증 꼭 챙겨주세요. 필수예요, 필수. 네. 이거를 안 챙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산업관리공단에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신분증을 안 갖고 오면은 그걸 이제 대체하는 그 서류나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각서 같은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쓰고 일단 시험을 먼저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기가 신분증이 이거다라고 소명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한번 방문을 해야 돼요, 공단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상사가 없게끔 자기 뭐 전날에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 잘 챙겨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시험 당일날에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실이 있어요. 그 대기실에서 핸드폰을 이제 다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짐도 웬만하면 다 앞으로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간단한 인쇄물 앞에 보고 계속
볼 수 있는 그 인쇄물 같은 거는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는데 그날을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추린 거나 정리본 이 정도는 네. 이제 인쇄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 대기실에 있을 때는 그 대기 번호를 추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진정한 수험 번호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수험생들이 이제 수험을 치르는 동안 대기실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을 이제 약간 긴장을 푸는 겸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장 주변에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지리를 미리 좀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주변에 카페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터디 하시던 분들이랑 아침에 이제 가서 스터디를 더 면접 전에 면접 시험 전에 좀 공부를 좀 더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 날 되면은 추를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실내에서 기다릴 수 있게 미리 지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시험장 주변에 뭐 카페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렇죠. 있는지 잘 찾아보는 거. 네, 네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대기하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 분위기가 엄청나게 삭막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다들 조용히 계속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늦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시험 보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뭐 이 문제는 어쨌네 저 문제는 저쨌네 막 그런 얘기 하면은 네, 그렇죠 맞아요. 휘둘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 긴장을 조금이라도 좀 푸시려면 여러분들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네. 공간으로 그렇죠. 가셔서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그 패턴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남은 시간 동안에 커뮤니티나 카페를 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공유되는 자료를 토대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투어 파인더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또 투어 셀파라는 카페의 운영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주소가 이제 아래로 나올 거예요. 예. 그 아래 있는 주소로 접속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공유해 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저희 이외에도 관광통역안내사 관련 자료를 공유해주고 있는 그런 뭐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복습을 해주시면 네, 더 원활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도 있잖아요. 네, 오픈 채팅방 그렇죠. 있죠. 그래서 오픈 채팅방도 여기 URL이 있습니다. URL로 들어와 주시거나 아니면 투어셀파 카페에 찾아오셔서 오픈 채팅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접속 가능하니까요. 거기서도 저희들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투어파인더즈의 영상의 댓글에도 물어보신다면 저희도 충분히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거는 진짜 올해 꼭 가져야 할 필수템인데요. 뭐죠? 저희가 선생님? 쓰고 있는 마스크입니다. 네. 이게 마스크가 올해는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마스크를 쓰게 되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웃음, 미소와 그리고 좀 말하는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거울로 연습하시고 그리고 또 발성도 좀 더 평소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예상되는 바로는 면접관 분들 이제 세 분이 앉아있는데 그 세 분들 사이 아마 아크릴판이 이제 발이 될 것 같아요. 더 안 들리고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배소연님이 여덟 번째 준비 사항과 아홉 번째 준비 사항을 두 가지 이제 동시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 번째 저희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요. 그 긴장을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긴장을 푸시는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 찾겠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특효약이 이제 하나 몇 가지가 좀 있죠. 예를 들면 좀 뭐 우황 머시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제 진단 이런 거 네.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총탕 이런 거.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힘을 빌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의 이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도 되고 이제 한약 이외에 이제 양약에서도 그렇게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향정신성 약품들이 있다고 해요. 아. 예, 이제 이거는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꼭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의사 선생님과 잘 처방해서 조만간에 면접을 보는데 너무 긴장이 된다. 이거 그거에 알맞는 약 좀 가볍게 처방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뭐 약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네. 물 많이 드시고 달달한 거, 네, 초콜릿이나 네, 사탕 같은 거 좋아요. 꿀물. 예, 저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구석에 가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표정으로 한 10초 동안 지으시는 것도 하나의 긴장을 푸는 방법이니까요. 예, 여러분들만의 긴장 푸는 방법으로 시험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네요. 3주 정도 남았네요. 네, 녹화의 기준으로는 3주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제 그 작년에 막 그 긴장했던 것들이 진짜 다시 한번 막 떠오르게 되는 그런 끔찍해 진짜. 네. 무서워요. 내년에 다시 시험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끝. 네, 올해로 끝 내고 합격 딱. 합격해서 내년에 이제 저희랑 같은 건강통역안내사로서 이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요, 큐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컨디션 조절을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도 많이 주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험장에 한 번, 그러니까 시험장 문까지는 못 열어봐도 그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좀 동선을 좀 미리 좀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야 나중에 지각을 또 안 할 수 있죠. 네, 아침에 8시 반 타임에 시험 보게 되면은 좀 허둥지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시험장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배수연.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마스크 그쵸. 사이를 마스크를 뚫고 이 웃음을 지을 수 있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 꼭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하나만 더 말해도 돼요? 네, 그럼요, 물론이죠. 아, 시험날 그냥 어차피 잠깐 10분 정도 딱 시험 보는 거니까 그날 눈 딱 감고 목소리 크게 한번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게요, 이런 자신감, 네. 상냥함, 친절함 뭐 이런 부분으로 네. 여러분들이 점수를 더 획득을 하시면 전문성에 대해서 좀 점수가 미흡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념하셔서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구스진, 영어 관광통역안내사 배소녀, 영어 관광통역안내사 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